2호의 정원 레시피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원의 시점에 따라서 정원이 어떻게 바뀌는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즉 설명하면 시점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의 시점으로만 보여지는 변화하지 않는 정원보다 시점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정원을 바뀌는 수 있는 다채로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또좀 두터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식물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식물로 가지고 할 텐데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블렌젤이 있고요. 저기는 지금 화이트픽 셀렉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들이 있긴 한데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식물을 바꿀 때마다 동선을 여기다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동선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물들의 축에 대한 식물들이 심겨지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바뀔 때마다 시점이 점점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원의 시점들을 한눈에 다 보이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공간의 이런 이동을 통해서, 동선의 이동을 통해서, 또 식물에 심겨져 있는 식재 위치를 통해서 시점에 다른 정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원에 훨씬 더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채로운 정원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의자에 잠깐 앉아봤어요. 의자에 앉아보면 내가 서서 봤을 때의 정원과 앉았을 때 정원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좀 전에 우리 정원 친구 이상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앉아보면 앞에 있던 식물들이 확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앞에 있는 식물들 때문에 더 다채로운 식물들의 경관들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삭 친구가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어떻게 바꿀 때마다 이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정원이 바뀔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해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저기 어제 얘기했던 그 식물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백으로 두는 식물 말고도 여기 감나무 하나, 그 다음에 블루 엔젤 하나, 화이트 픽셀 셀렉스 하나, 이세 개의 축이 식물이 사실은 되게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요 위치에서 심고 싶어서 심은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얘 식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좌표 때문에 사실 이 정원은 되게 달라 보이는 정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메인 정원에 대한, 메인 식물에 대한 것들을 어제도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연출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세 개의 좌표의 식물들을 내가 어느 위치에 놨을 때에 그런 다채로운, 두터운 레이어가 많이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냐라는 힌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원, 레이어가 다채로운, 두터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인이 될수 있는 식물들의 좌표를 잘 잡고 동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더 재미난 동선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친구들? 자, 사실 저쪽 안쪽은 한 바퀴 돌았지만 비밀의 정원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햇빛이 강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고 들어가는데, 말고 들어가 보니까 저쪽은 사실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볼 때에는. 하지만 들어가면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의 정원 안에서의 다채로운 각도를 제가 만들어냈고요. 자, 식물은 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런 식물들입니다. 여기 지금 공자단풍이 이렇게 선을, 그 다음에 저기서는 약간 올라와서 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들은 심은 게 아니라 이런 조적벽들과 함께 어떻게 얘네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식물을 심을 가져올 때부터 얘네는 아, 어디쯤 가겠다라는 걸 계획해 가지고 갔죠. 사실 요 나무는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인데 요 나무도 여기 가지가 살짝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월에 대한 것들을 한쪽에서 제가 탁 치워내니까 되게 부드러운 나무들이, 부드러운 월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 파고라가 있는데, 파고라 옆에다가 진궁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냘픈 선들과 강한 직선적인 목재가 같이 만났지만 공간적으로는 되게 여유가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 쪽 공간도 한번 잠깐 가볼 건데요. 뒤에 쪽 공간은 사실 이제 북쪽 공간입니다. 북쪽 공간인데 이쪽 공간은 사실 잘안쓸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공간으로 여기 바꿔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차장도 정원이다는 얘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고, 주차장으로부터 우리 집의 뒤쪽 정원을 한번 차단할 수 있는 벽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만들어 줘서 공간에 대한 이쪽 안쪽 공간을 저희가 되게, 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늑하다라는 것을 만들어 줄수 있는 벽을 하나 만들었고, 그
그다음에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철제 레티스를 빵꾸를 뻥 뚫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레티스를 통해서 조금 가려놓고 그 사이사이에 식물들이, 저 반대에서는 장미가 심겨져 있거든요. 사이사이 식물들이 오니까 이 높이값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공간 전체적으로는 아늑하면서도 그래도 답답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뒤에 쪽 북쪽 공간은 지금 여기는 그늘이에요. 낮에도 여기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늘이 되어지는데, 그늘 공간을 우리가 그러니까 햇빛이 있고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원 안에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다른 경험을 할수 있는 정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호는 특히 이런 북쪽 공간에 대한 정원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점에서도 제가 공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 어떻게든 살려내야겠죠. 특히 이 옹벽값이 되게 높은데 이 옹벽값을 전부 다쫙 보이게 하면 여기는 되게 삭막하게 되어지죠. 여기가 사실은 현관이에요. 현관인데 현관이 딱 나왔을 때의 이 벽을 바로 바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내가 조금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런 아이템을 냈습니다. 자, 현관에서 이어지는 바닥 벽돌을 쭉 따라가서 벽을 하나 세웠습니다. 벽을 하나, 저기 또 하나, 또 하나, 세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벽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두텁게 뭐가 보이세요?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니까 여기를 층을 제가 놔뒀습니다. 그림자가 보이시죠? 층을 놓고 여기다가 제가 벽등을 하나 거는 걸딱 만들어 놓으니까 가로등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옹벽이 가려지면서도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시각적 정보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저 옹벽은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걸 먼저 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조명이 달리니까 아, 벽돌을 만든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간이 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소소라는 친구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황금평백을 화장실 앞에서 보이도록 하고, 또 여기가 어두운 장소니까 좀 밝은 식물을 겨울에도 볼수 있도록, 상록수 같은 경우. 그리고 병꽃나무를 심어서 볼륨감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식재에 대한 것들을 하되 어제에 이어서 식물은 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얘가 여기에 심겨지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사실 때마다, 아, 이 식물은 예쁘지만 내가 어디다 심어야겠다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심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개수나무가 있고, 개수나무 밑에는 제가 말벌들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선적인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놓은 터니까 약간 풍성하면서도 약간 선적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이런 선적인 것들을 얘가 다 잡아먹는 거죠. 아, 잡아먹는다. 이것도 현장 언어입니다. 자, 그럼 현장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요점 정리를 해보면 다채로운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들이 각각 어떤 중심점을 잡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동선이라고 하는 계획들 우리가 조금 더잘 만들면 그런 경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버려지는 공간이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좀더 입체적으로 살릴 수 위해서 어떤 시각적 정보를 더 끄집어 올 것이냐라는 걸잘 생각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원 레시피 여덟 번째 시간 마음에 드세요? 자, 이 정원이 끝날 때까지 정원 친구 이호와 함께 정원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 재미난 레시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